시작. 소리 좋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첨TV입니다. 드릴 드라이버와 해머 드릴 드라이버의 진심인 회사가 있습니다. 라인업만 따지면 아마 단기간으로 출시를 했을 때의 기준으로 잡고 보면 이 회사가 가장 많을 거예요. 웍스 제품 정발된 지 이제 4년 됐거든요. 근데 라인업이 어마어마합니다. 대표적인 것만 보여드릴게요. 작은 사이즈부터, 이거 원금감 아닙니다. 제 손바닥만한 거 맞아요. 첫 번째로 드릴 드라이버죠. WU182. 그 다음 WU369 대표적인 해머드릴이죠. 성능 어마어마하거든요. 슬램머죠. WX-JCR 웍스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로터리 해머드릴입니다. WU380S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모델, 차로 밟아도 괜찮았었죠. WU389 대표적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드릴 드라이버와 해머드릴 드라이버만 해도 이 정도예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죠. 맞습니다. 하이엔드급 해머드릴이 없었던 건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웍스에서 처음으로 출시한 하이엔드급 해머드릴 드라이버 WU377입니다. 스펙값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전압 20V, 무브하 회전수 1단일 때 550, 2단일 때 2000rpm, 전격 타격률 1단일 때 1450bpm, 2단일 때 38000bpm입니다. 최대 토크는 어이구야 150Nm고요. 22단계로 토크 조절이 가능합니다. 드릴링 모드와 해머 드릴링 모드 두 가지를 포함해서요. 13mm의 금속 척을 가지고 무게는 베어툴 기준 1.5kg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터리를 끼워봐야 되죠. 배터리 포함, 손잡이 포함은 2400g. 2.4kg이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이엔드급으로 출시가 됐어요. 여기서 독특한 점 두 가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외형은 다른 제품들하고 뭐 비슷하거든요. 하이엔드급 드릴들과. 첫 번째로 웍스에서 G-TECH라는 킥백 방지 시스템을 드디어 도입했습니다. 킥백이 뭐냐? 우리가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손목이 갑자기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잡고 돌리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 생기거든요. 그럼 어깨 나가고 팔꿈치 나가고 손목 나갑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한 달 동안 고생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은 킥백 방지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눌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밑에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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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보이죠? 킥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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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손목이 돌아갈 일은 없겠죠. 빠르게 넘어갈게요. 원래 하이엔드급 드릴들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런 기능인 거니까. 두 번째, 저는 이 부분을 정말 많이 칭찬을 하고 싶어요. 웍스가 대체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임팩트 드라이버는 트리거 반응성이 조금 좋지 않다지만 해머 드릴 트리거 반응 속도는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미세한 조작이 가능한 바이패스 스위치를 채택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누를 때마다 반응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얼마나 미세한지 보세요. 장난 아니죠. 트리거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도레미 파솔라시 도레미. 그리고 제가 항상 아쉬워했던 보조 손잡이도 드디어 출시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한 손으로 작업하다 보면 아무래도 더 돌릴 수 있는데 자세가 불안정해서 못 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 손잡이는 전체를 감아가지고 감아 들어가는 방식이 아닌 위쪽으로만 물고 있는 손잡이로 채택이 됐어요. 저는 얘네가 더 좋더라고요. 쓰다 보면 돌아가는데 사실 90도 말고는 크게 쓸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 실험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정말 많이 쓰는 14mm의 콘크리트 드릴 비트로 콘크리트를 한번
원래 얘네는 한 10mm쯤이면 자기를 당하는 제품인데 실험이니까 14mm로 구멍을 한번 뚫어보고 목재에다가 40mm가량으로 구멍을 얼마나 시원시원하게 뚫는지 두 가지의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하이엔드급 드릴답게 이중잠금이에요. 이러면 풀릴 일이 거의 없거든요. 자, 40mm 홀서로 구멍 한번 뚫어볼게요. 돌아갑니다. 토크를 제대로 올리고요. 시작! 어머야! 오우, 힘 좋다! 오, 힘 좋아요! 오, 힘 좋아! 어이구야! 40mm거든요? 힘 딸리는 소리 못 들었죠? 시원하게 물고 들어갑니다. 한 번만 더 뚫어볼게요. 오, 시원하네, 시원하네. 날씨는 더운데요. 성능은 시원하네요. 자. 어우! 이야! 이야! 힘 좋아요. 엄청 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힘 너무 좋고요.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해머 드릴이 좋으려면 콘크리트를 잘 뚫어야 되겠죠. 일단은 척 센터링 너무 좋네. 얘가 지금 SDS 드릴이거든요. 근데 훌이라 그러죠. 노는 게 많이 없어요. 척이 중심이 잘 잡혀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4mm고요. 얘가 250mm가 280mm가 그럴 겁니다. 숨 차. 자, 구멍을 2단으로 놓고요. 아, 기대됩니다. 과연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시작! 소리 좋다. 진짜 웍스가 해머 드릴 하나는 기똥차게 만들어요. 14mm를 이만큼을 뚫었습니다. 이거 지금 비트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조금 무뎌졌거든요. 14mm인데 이만큼을 뚫었습니다. 생각보다 성능이 더 괜찮네요. 목재로 구멍 뚫을 때 부하가 걸리는 느낌도 많이 들지 않았어요. 힘이 여유롭다고 느꼈거든요. 시원하게 물고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었고 14mm의 콘크리트 드릴비트를 100mm 넘게 지금 뚫은 덩어리가 자갈에서 끼이는 진짜 콘크리트거든요. 잘 안 뚫립니다. 14mm를 100mm 이상 뚫었고요. 제품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 베어툴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원래 23만원 정도에 출시가 됐었는데 제가 본사에다가 요청 한 가지를 드렸거든요. 금액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혹시 할인을 조금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19만 8천원의 물건을 판매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답니다. 웍스가 291D 임팩트 드라이버 출시를 할 때도 그러더니 이번에 출시한 WU377도 이 악물고 만든 제품인 것 같습니다. 웍스가 해머드릴 하나는 정말 잘 만들거든요. 웍스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제품 한번 알아보셔도 괜찮으실 만한 그런 제품 같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WU377 해머드릴 드라이버 베어툴 두 대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이 제품을 어떻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댓글을 다신 후 나눔 이벤트 신청을 하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웍스가 메이저 밑으로는 비비레들이 없는 애였는데 이제는 정말 메이저로 올라갈랑 올라갈랑 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 같아요. 지금까지 점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콘크리트 뚫을 때보다 목재 물고 돌릴 때 되게 콧바람 불면서 흠흠흠흠 하고 그렇게 뚫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